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나 그랬죠? 수입해서 보통 신는데 16만 원 얼른 조금 넘는 걸로 얘기를 했어. 싼 값은 아니네. 생각보다 톡파. 네. 완전 딱 맞네요. 255. 네, 255. 10을 저는 신어야 될 것 같긴 해. 지금 발이 접혀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고. 네. 일단 신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건 여기가 좁아. 특유의 라스트를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그 대신 인솔하고 이쪽에서 아치 쪽을 맡아주는 건 있잖아요. 아치 쪽을 맡아주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. 네,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밀착감 형성이라든지 요 안쪽 부분에 아치를 어쨌든 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. 디뎠을 때 지금 보시면 봉커님의 입장은 항상 이게 올라와서 이 부분이 발을 리프팅해줘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,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. 실제로 무게를 줘서 움직일 때에 대한 거는 저는 보시면 발이 이렇게 내려와요. 네. 그래서 문제가 뭐냐. 내 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힘을 가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쪽 면이 지지를 못하니까 발 무게가 지금 안쪽으로 다 쏠려요. 이걸 나눴을 때. 그러니까 봉권님 말씀 지지를 하지만 이 지지를 여기가 힘을 받쳐서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안쪽에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무게 분산이 제대로 안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. 원래 신발에 대한 건 얘네들이 디자인한 건 여기에 정확하게 무게 분산돼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 그게 안 맞아. 일단 신었을 때 끼어보지도 않는데 안 맞다는 거. 네, 이건 느낄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엘라시코 그 뭐냐 슈퍼플라이 네. 처음 맞아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뒤질 것 같았거든요. 그리고 첫 두 번째로 착화했을 때 가죽의 질감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 캥거루라고 그랬어요. 이거 아니 소가죽. 소가죽. 아 네. 그래서 그렇구나. 소가죽에서도 등급이 높은 소가죽은 아니에요. 네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뻣뻣하냐? 뛰는 폼이 영 개판인데? 야, 뛰는 폼이 완전 아마추어네. 아마추어죠 저는. 보커딩이 훨씬 낫죠. 어때요 신어보면? 그닥 좋은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. 야 이게 하나 나중에 저기 뭐지 우리 내가 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나이키 스워시 로고, 그다음 천연 가죽이라는 점, 그다음에 루나론이에요. 네.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루나론이에요. 그러니까 루나론 쿠션이 일반 에바보다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루나론은 기본적으로 에바에다가 니트릴 러버라 그래서 합성 고무를 일부 보약한 것뿐이야. 근데 여기는 이 TFR에서는 이게 필요한가? 아니 내가 신어보기엔 특별히 더 쿠션이 있지 않다는 거지. 아스레타라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. 저는 이제 데스포츠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죠? 그거랑 비교해보면 쿠셔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쿠셔닝은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. 에, 보통. 근데 축구에서 저희의 노능이 말하지만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 줘.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충격은 덜 받을지 몰라도 반응하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지나친 쿠션이 지나친 쿠션이 문제가 되는 거니. 근데 여기에 루나론이 많이 들어서 느껴지는 장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? 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조금 더 해보시죠. 해보고 네, 어떠신지. 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. 나 지금 발이 너무 아파요. 앞에가 발가락이 접혀가지고. 그래서 이거 근데 원래 길이에 저기 뭐지? 본인의 발 길이에 비추어 보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잖아. 거의 딱 맞. 원래 251, 250밖에 안 되잖아 실제 길이가. 네, 딱 맞게 신은 거죠 이게 지금. 네, 네. 그래서 확실히 공 임팩트는 또 잘 맞네. 발이 딱 맞아서 잘 되는데? 전혀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. 드리블 좀 해보시죠. 이게 이렇게 꺾어서 회전을 할 때 틀리는 발 면적에 대한 가운데 부분이 좁다 불안정해 하잖아. 확실히 그건 있어. 운동 좀 해놔 본데? 어? 아니 찍는다길래 운동 좀 해놔 봐.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가 뭐 5분 뒤에 지치는 거 아니야? 쓰러져. 그러지도 몰라. 나이크. 원석아, 훈이랑 패스 한번 해볼래? 짧은 패스 연습. 이걸로는 상관없고 어떤 건 상관없어. 신발 거 안 묶었죠? 네.
터치감은 임팩트. 시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그냥 그래서 엄청난 것도 아닌데 뻣뻣한 감이 있는데 계속 뻣뻣한 겁니다. 뻣뻣한 감이 있는데 자, 조금 더 길이를 당겨서 앞으로 2m 거리에서 패스를 한번 해볼래? 2m 거리에서 인사이드를 계속 두들기면서 느낌. 야, 그 정도에서 오케이. 조금만 더 뒤로 갈래? 원서이가? 오케이. 공 뜨면 안 돼. 피해서 할 때 원서가. 공은 무조건 깔려 있어. 그 지팔 끝에 걸려 있으면 안 돼. 무조건 인사이드 쪽으로 어쨌든 맞춰야 돼. 예. 훈이도 굴려야지 볼을. 오케이. 공보다 약간 위쪽을 때, 중간보다 약간 위쪽을 때를 은석이 자꾸 밑을 찬다. 공이 떠 있으면 위에서 눌러줘야 돼 볼을. 힘들어. 그만해도 될 것 같아. 잠깐만. 원서가 차봐. 이 공이 저거랑 비교가 나르지 안 돼. 만약 공이 떴다 그러면 위에서 눌러줘. 지금도 떴잖아 뭐. 공이 안 떠. 끊었냐? 안 끊었어. 오케이 오케이. 네가 이거 신어 볼래? 어. 이게 맞네. 와 이거 크다 신발. 이게 맞아? 길이가 앞에 남겠는데? 앞쪽이 안 좋네. 앞쪽이. 키도 잘 되는데. 임팩트는 좋아. 신발 인사이드. 아 나 근데 질감이 별로야 인사이드 쪽에. 이게 소가죽이라서 그런 건가? 아니면 부드럽지 지금 안 부드러워서 그런 건가? 일어나면 들어가고 신발 가벼워서. 신발 확실히 처음 느꼈을 때 가벼워요. 근데 이게 가성비인지 모르겠어. 16만 원대 치고. 가성비는 아닌데 16만 원 주고 살 이유는 없고 한 12만 9천 원, 12만 9천 원 그 정도가 소비자가로 가장 좋지 않을까. 여기가 데스포르치라든지 시스리라든지 이런 것보다 아슬레타에 비하면 훨씬 여유있어요. 여기가 타이트한데 대신에 편한 감은 없어. 편한 감이 좁아요. 그냥 디자인이 딱 처음 신었을 때 저는. 그리고 발을 락다운 해주는 느낌이 훨씬 떨어져요. 가죽이 그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발바닥하고 움직이는 데서는 나쁘진 않고
괜찮아, 없어도 위로도 괜찮고. 왼발 킥 할 때는 오른발하고 다르게 네 팔이 안 움직여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자세를 억지로, 몸을 억지로 맞추려고 자세를 치는데 오른발을 찰 때는 이 팔이 움직이거든? 왼발 할 때는 이게 저장, 이 왼팔이 안 움직여.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지, 그게. 보면서. 또 오른쪽에 할 때는 이렇게 딱 통이 맞춰져. 그런 식으로. 오케이. 트래핑. 바로. 트래핑하고 바로. 트래핑하고 공 계속 띄워준다. 계속 띄우면 트래핑을 해야 돼. 따라 들어와서 빠르게 발바닥 눌러줘야지. 발바닥 트래핑 다음 동작으로 빠르게. 오케이. 트래핑. 오케이. 네, 그거를 봐봐. 거기서 봐. 이제 이 오른발로만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 봐. 내가 트래핑 하는 거를 이렇게 뜨면 첫 번째는 발바닥이야. 이렇게 발바닥으로 당겨라. 아, 네.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발바닥으로 눌러주는 거야. 해봐. 그러니까 리프팅 한 다음에 눌러봐. 오케이. 네, 발바닥. 발바닥으로 긁어주면 역체적으로 걸려서 아직 고기 들고 온다고 그러죠. 빨리 접근해야지. 빨리 접근해야지. 볼을 빨리 접근해야지. 예, 인 정확해야 돼. 뜨면 안 돼. 트리플 할 때 그렇게 당겨서 눌러줘야지. 볼을 깜짝 놀라봤어. 자연스럽게 쭉 오면 그냥 이렇게 당겨놔. 이렇게 앞으로 튕겨놔. 쭉 오면 그냥 이렇게 당겨놓으라고. 안쪽에다가 또 떤다. 뜨면 안 돼. 그냥 이렇게 당겨놔. 이렇게 또 이거 혼자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. 혼자 연습만 하니까. 같이 연습을 안 하니까. 화이팅 화이팅. 리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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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든가. 오케이. 네. 리든가 리든가. 오케이. 리든가 실시간에서 이렇게 잡아놔야 돼. 그래야지 다른 거 연습을 잡아. 또 내가 갔잖아. 내가 갔잖아. 내가 갔는지 뭐 생각하려고. 게임을 하면 내가 가면 왜 갈 수 있어? 리턴 받아. 그래, 리턴 받아. 그거는 이제 운동을 하면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야 돼. 내가 축구를 갔다. 순빈이 와요? 그 국장 갔다 온다 그러더라. 왜? 네? 자, 이거 이제 마무리 하시죠. 둘 다 돌아가면서. 어떠세요, 봉커님은 실제 착용해 보시니까? 예? 네?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아. 가성비고. 예. 네.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국내 해외에서 16만 원 구입한 게 아니라. 예. 그러면 안녕하세요. 11만 정도 나온다. 예. 그러면 그냥 아마추어도 쉽게는 무난해요. 다만 여기 이제 좁은 부분은 내가 기존에 신고 있는 시슬이나 아슬레타보다는 편안감은 없어요. 그 다음에. 앞쪽 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아웃솔 딱딱하지 차도. 않아요? 약간 앞에가 딱딱하니까. 네. 딱딱한데 그러니까.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쿠션을 못 느끼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루나론의 효과는 기대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. 우리가 뭐 들었던 그 나이키에서 말하는 루나론의 효과를 느껴진다는 전혀 없죠. 다른 터프와랑 비교해서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무것도 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는 네. 그냥 요 가성비로만 네. 딱 신는다. 오케이. 여기 지금 15인스 이렇게 있으면 불편한 건 없잖아.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루나로는 치창에 쿠션이 여기 운동장이 전형적인 탈출 구간은 아니잖아. 잔디가 지금 좋죠 사실은. 약간 붕 떠있는 탈 지면 어느 정도의 바운스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루나로는 쉬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바운스를 느끼지 쿠션이 느끼지 아무것도 없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루나로 때문에 타는 건 아니라 이거.
대신에 그냥 요 가성비로서 일반 풋살을 신겠다 그러면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다만 16만원 가격이면 이걸 할 필요 없어요. 제가 보기엔 아스레타나 그쵸 C3나 스포르치를 풋살하시는 분은 신는 게 더 낫다. 우리가 신어봤을 때 그게 훨씬 낫지.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